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내빈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환 도지사님을 대신해 반주현 농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해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지속가능한 공감, 공행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수도 인류 경쟁도시 대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을 대신해 김경훈 정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의 새로운 자매개련도시 얼수동네 장준용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옥천군과 자매개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신동행 바로동구 박기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5회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께서 힘차게 개회선언을 외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포도연합회의원 이대경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옥천군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헌신해 충청북도 농업발전에 기여한 분이심으로 이에 칭찬합니다. 2024년 8월 2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24년 8월 2일 충청북도 지사 김영환. 네, 표창패 제31대 포도왕 이상일. 귀하께서는 행복그림 옥천 건설에 기여하신 공이 크고 뛰어난 영농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해 옥천 포도 브랜드 제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제31대 포도왕으로 선정되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4년 8월 2일 옥천 군수 황규철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제12대 복숭아왕 장현철 귀하께서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에 기여하신 공이 크고 뛰어난 영농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해 옥천 복숭아 브랜드 제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2024년 제12대 복숭아왕으로 선정되어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4년 8월 2일 옥천 군수 황규철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담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옥천군과 대전 동구청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조 대전 동구청장님 그리고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님 김영희 의원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300만 원을 서로에게 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 박기조 대전 동구청장님께서 옥천의 고향사랑 기부금 300만 원을 동구청에서 기부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답례품 전달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과 구청장님의 답례품 전달인데요. 5천원 포도를 동구청은 선물주로 준비하셨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포도를 먼저 답례품으로 전해주셨고요. 또 동구청에서는 선모주를 답례품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응원 메시지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천군과 대전동구청은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기부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0만 원을 서로에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박수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올여름 우리 옥천군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폭우 피해도 있었는데요. 잘 극복하셔서 오늘 같은 이런 좋은 품질의 포도와 또 복숭아가 생산됐다고 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옥천군과 우리 동구가 형제가 된 지 올해로 딱 24년이 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황규철 군수님과 함께 형제처럼 또 자매처럼 앞으로 더 친하게 또 동맹처럼 이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옥천군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고향 참 가슴 따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구도 여러분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15회 향수 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맛있는 포도와 복숭아를 마음껏 즐기시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총무반의 청정지역인 옥천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새콤 달콤한 포도와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복숭아의 출하 시기를 기념하여 제15회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수복성 의장을 비롯한 우리 옥천군의 의원님들, 문건영 우리 충청북도 교육감님, 반주영 우리 충북 농정국장님, 김경훈 대전시 정무수석 보좌관님, 정영철 영동군수님, 송기석 신청군수님, 장주령 동네 구청장님과 구의원님, 박희조 동구청장님과 오관영 의장님과 구의원님, 오늘 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타지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진석 재경 상회장님을 비롯한 각 상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1대 포도왕 이상희님, 12대 복숭아왕 정현철님을 비롯한 수상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방객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과일 포도 복숭아 축제는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와 생산 단가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도농상생 화합의장을 마련하고자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은 대한민국 대표 시설포도 주산지로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 양질의 포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기름진 땅에서 재배되고 있는 복숭아는 맛이 달고 향이 그윽해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도와 복숭아의 고품질 명품화를 위해 더욱더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많은 유명 가수 팬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상도 우리 가수님 팬들도 오셨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국민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철 옥천 군수님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외 기빈 그리고 방문객 여러분, 의회의장 추복성입니다. 먼저 지난해 수해 피해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 다시 대면 축제로 여러분을 맞이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히 축제를 준비해 주신 포도복숭아 연합회 송호원 회장님과 송성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포도복숭아 축제는 옥천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껏 준비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통해 옥천의 따뜻한 인심과 정을 듬뿍 받으시고 옥천의 포도복숭아를 비롯한 옥천의 농산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맛과 향이 뛰어난 포도복숭아를 마음껏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복성 옥천군의 의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포도와 복숭아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제15회 향기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를 충북에 온 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초대해 주시고 개최해 주시는 황규철 옥천군수님 그리고 추복성 문의회 의장님과 관계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송우헌 옥천군 포도연합회 회장님과 송성호 옥천군 복숭아연합회 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목 중북도의회 부의장님, 박영규 중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각지에서 단행을 맺어서 오신 박희조 대전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옥천의 문화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국내 많은 분들이 옥천을 주목하고 기억하며 계속해서 찾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청도 실력 다진 충북교육의 원년을 맞아 교육의 가장 선진적이고 언론, 시민사회, 경제,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 충북을 앞서가고 있는 옥천 군민 여러분과 옥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꿈과 소망을 키우고 구현하는데 교육감으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축제 나날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윤건영 교육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한 도지사님의 축사를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 김영한입니다.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축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황규철 옥천군수님과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군의원 여러분과 내 기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한 축제를 준비해 주신 옥천군 포도복숭아연합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멀리서나마 옥천 군민과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옥천에 내린 극한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호우를 이겨낸 소중한 우리 향수 옥천 군민 여러분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자란 청정 농산물의 옥천의 포도 복숭아는 충청북도의 대표 여름 농산물입니다. 이번 축제가 단순한 농산물의 전시 판매를 넘어 아련하고 정겨운 향수가 가득한 행복드림 옥천의 활력을 함께 느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향수 옥천의 매력적인 포도와 복숭아 축제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2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네, 고맙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님의 축사를 반주현 농정국장께서 대독해 주셨습니다. 네, 옥천 출신 대전광역시 정무수석 김경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향에 오니까 우리 고향 선후배님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시네요. 예, 오늘 제15회 향수옥천 포도 복숭아 축제 개막식에 우리 대전광역시 이장호 시장님께서 꼭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앙에 일 때문에 이렇게 못 오신다고 옥천 출신이 저한테 가서 축하 말씀 인사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와보니까 또 우리 박희조 동부총장님도 뵙네요. 예. 행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황기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 추복성 의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이 해주신 우리 옥천군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과 옥천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사신 우리 옥천 출신인 우리 출향 인사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정말 옥천 포도의 맛을 최고 잘 아시는 분이 대전 시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시는 옥천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490억 원을 들여서 광역철도를 2026년도 개통 준비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광역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우리 대전 시민들이 옥천과 인적, 물적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옥천과 동구 발전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옥천 출신으로서 대전에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쓰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땄습니다. 그 기쁨같이 오늘 옥천 복숭아 포도 축제가 형광리에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대전광역시 김경호 정무수석님께서 축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5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어통역의 이광열, 진행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